자, 오늘 일행이 듣기로 합니다. 지금 내격, 일반 내격은 다 끝났어요. 내격, 팔격 다 끝났고, 이건 외격이에요, 외격. 외격은 이제 내격 외에 갈로바. 갈로바기다, 이거. 일행이 듣기, 갈로바기 격이 일행이 듣기 격이 있고, 그 다음에 종격이 있어요. 종격이 다섯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격. 화기격이다. 화기격. 그 다음에 뭐, 도충격 해가지고 잡격들이 있어, 잡격.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잡격 같은 거는? 그래서 이 잡격은 여러분들한테 안 다룰 거예요. 하지 마세요. 잡격은 안 다루고. 지금 끝났다고 하는데 뭘 끝냈는지를 모르실 거를 나만 그런 종격, 합격까지는 다룹니다. 이거는 가끔 만날 수 있는 사주들이라. 종격은 또 많아요. 종격은. 일단 오늘은 일행이 듣기격. 일행. 일행이라는 말은 뭐냐? 한 가지 오행이다, 이 말이야. 오행. 아, 있어. 그죠? 한 가지 오행. 예, 있어. 자, 그럼 한 가지 오행은 목으로, 목으로 한 가지 오행이 됐느냐? 화로 됐느냐? 목화 토금수. 그래서, 목으로 한 걸, 목화 토금수 만으로 이어지는. 이것만으로 이어지는. 그들만의 세상이에요, 그들만의. 예? 지금 우리가 사주를 뽑아보면 목도 있고, 화도 있고, 뭐, 섞여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안 섞여, 뭐, 하나 한두 개 빠졌다 하더라도, 뭐, 한 가지 정도 빠지고, 그 정도인데, 이거는 오로지 목으로만 이어지고, 오로지 화로만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오행으로, 듣기 했다. 기가, 듣기가 듣겠다. 이게 일행 듣기격이에요. 자, 일행 듣기격은 한 가지. 총관지지가 다 똑같으니까요. 그렇죠. 자, 똑같은데 안 같을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청간은 목이든 한 가지 오행으로 되어 있고, 지지는 어떤 상황이냐면, 지지는 다는 아니지만, 사막을 이루거나, 예? 그렇죠. 그죠? 해면미 사막, 인호설 사막 하듯이, 사막을 이루거나, 아니면 방국. 뭐, 인묘진 방국을 이뤘다. 라든가, 사오미 방국, 신유술 방국. 이와 같이 이루어졌을 때, 일행 듣기격이라고 한다. 한 가지 오행으로 아주 순수한 거야. 그래서 일행 듣기격은, 여러분들이 일평생 사주 한두 명 만날까 말까 할 정도로 좀 드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목으로 이루어진 걸 갖다 첫째 곡지인수격이요. 자, 이거는 갑, 을목이, 인묘 진월에 태어나거나, 그죠? 하거나. 자, 목의 삼합인 해, 묘, 미. 자, 어차피 여기서 인묘 진하고 중복되는 게 묘는 그, 어차피 중복이 돼 있고, 그죠? 그죠? 예. 해하고 민대, 해오는 이게 장생지고, 묘는 제왕지고, 민은 묘지예요. 그래서 삼합에서 장생지, 제왕지까지는 봐주는데, 묘지에 태어난 것을 가지고, 무덤에 들어가 있는 걸 가지고, 과연
득지했다고 볼 수 있느냐? 이미 죽어버렸는데. 사도 아니고, 묘야. 예? 그래서, 일부 논자들은 미월에 태어나도 곡지인수로 봐줘야 된다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갑목이 미월이면 죽었어. 죽었어요. 죽은 게 아니면, 갑목이 5월이 사고, 미가 묘예요. 무덤에 들어가 버렸어. 그러면 이건 덕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마, 임묘진 자기 계절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장생지에 태어날 때, 이때, 곡지 인수객이 된다.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조건은 또 있어. 지지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임묘진의 생활을 해 묘래 생해서, 반드시, 순간에, 갑, 을목이 일간 외에 투관되어야 하고, 자, 지들만의 세상인데 자기들만의 세상을 극하는, 그죠? 예? 극하는, 경금, 신금. 정말 이게 관살이지 않습니까? 가서 요새야 돼. 없어야 하며, 만약에 있다면, 경금신금이 있다면, 죽어야 돼. 통근 없이. 있다면, 무기하여야 한다. 통근이 없어야 돼. 아무 힘없이 달가지 없이 떠 있을 뿐이다. 이럴 때는 인정해준다 이거예요. 하며 또 갑을목이 극해야 되는 재승 이것도 없애야 돼요. 갑을목 재승이 있으면 궁급쟁제 되어버리거든. 궁급쟁제. 그럼 그들만의 세상에 질서가 막 어그러져 버려. 그냥 난리가 나. 예? 제가, 이 경신금 반드시 없애야 되고, 무기해야 되고, 재성도 똑같은 조건이에요. 관살, 재성. 자, 갑을목의 재성이 뭐예요? 진술충미다. 진술충미인데 미토는 있어도, 자기들만의 세상에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빼고. 진토도 빼고 정말은 축술이 있으면 안 된다. 진은 자기 계절이죠. 자기 계절에 자기들이 통근할 수 있는 자리니까 이게 없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럼 인성은 어떨까요? 인성? 인성은 무방하다 이거야. 왜? 저것들만의 세상을 도와주잖아요. 그죠? 왜? 인성이 수인데 수가 수생목 해주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세상을 건드리지 않는다. 무조건 무방하다, 이거. 수는 무방하고. 자, 그럼 안 나온 게 뭘까요? 안 나온 게 식상이 안 나왔어, 식상. 식상이 약하면 되는데 이것도 강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강하면 기운을 많이 빼가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 약하면 조금 약간 통을 하고 있는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게 조건이고요. 또 자, 임묘진 방국과 사막이 서로 섞여버리면 혼잡되면 그 혼잡되면 그 원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복록이 순천산다고 했어요.
그 인묘진, 인묘진에 인이 하나 더 있고, 지지가, 예? 예? 진이 하나 더 있고, 이러면 괜찮은 거고. 그 다음에, 해, 묘, 미로 이러거든데, 여기에 해가 하나 더 있다든가, 묘가 하나 더 있다, 이런 정도는 괜찮은데, 이게 막 길이 섞여가지고, 막, 예? 해면미에 막 인도 있고, 막, 아니면 뭐 미토 대신에 뭐 진이 있고, 이러면 섞여버린 거든, 이거. 당국하고 삼합하고. 이러면은, 복록이 순탄치 않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일행특기기의 파격은 아니지만, 상격은 안 되겠다, 상격. 아주 순수한 겁니다, 이거. 그냥 목으로 그냥 싹! 꾸며져 있어. 아주 순수합니다. 자, 그러면 왜 꼭지 인수는 목으로 돼 있는데, 목으로, 목의 일행으로, 한 가지 오행으로 돼 있는데, 왜 이걸 갖다 꼭지 인수라 했겠느냐, 꼭지 인수. 꼭지 인수 한 이유는, 을목에 곡하는 성질. 을목은 능굴 식물이거든요, 을목은. 갑목을 힘안고 올라갈 수 있는 능굴 식물의 곡하는 성질. 갑목에 직진하는 성질. 에? 위로 쭉 뻗어 올라가는 성질과, 목은 인에 들어있어요. 인이 예지신 중에, 오행의 특성 중에, 오행을, 목은 인이요. 화는 뭐예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토는 뭐예요? 신. 신인데. 금은? 예,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수. 지. 수는 지혜. 자, 여기에 배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은 인을 상징한다. 근데 목이 왜 인을 상징할까요? 목이. 목이 왜 인을 상징할까요? 왜냐? 왜? 왜 옛날 사람들이 목을 인에 넣나? 이거는 선생님 몰라요? 말씀하세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음도 안 하니까 저를 때리지 마세요. 저 지금 아침부터 여기 오느라고 그냥 정신없이 왔을 뿐이야.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얻어가지고. 자, 우주의 변화는 목에서 탄생합니다. 화로 성장합니다. 토에서 뭐라 하느냐? 머물러.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계단, 예? 계단이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계단을 어떻게 되면 계단을 계속 오르막간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여기 좀 평평하게 좀 길게 넓은 자리가 나와요, 그죠? 그 다음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있어. 네? 이 자리를 뭐냐면 계단, 이 계단 참이라고 해요. 네? 자, 탄생에서 성장해서 토에, 토 다음에 뭐예요? 금이죠, 그죠? 금. 금은 응축이에요. 그 다음에 수로 넘어간 수. 수축. 저장. 자, 우주의 원리가 봄에 새싹이 올라가서 탄생해서 나무가 쭉 뻗어 올라가가지고 성장하다가 성장만 계속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성장도 어느 정도 가면 멈춰요. 멈춰서 응축, 수축을 해가지고 열매를 맺기 위한 준비를 해요. 열매를. 그럼 뭐냐면 이거는 얻어 나가기만 했는데 여기서 응축을 하면 어떻게 되냐? 열매가 이제 처음에 10% 푹까지 만들어졌다가, 그죠? 바깥에 바깥이 씨앗, 바깥을 싸고 있는 것이 딱딱해지면서 바깥이 굳어집니다. 이 시기가 금의 시기예요. 자, 그러면 성장을 쭉 하다가 갑자기 뚝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옛말이에요. 응축된 게 아니고, 여기서 이게 토는 완충기간이에요, 완충. 좀 말하자면은, 우리가 자동차가 딱 멈춰 섰는데, 자동차가 딱 멈췄다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서는 게 아니거든요. 그 오른 간선이 있기 때문에 밀려 나가는 그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거리를 이해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장을 해서 이제 일단 잠시 멈추고 응축되는 준비를 하는 기간이 토예요. 네. 그 다음에 바깥이 응축되다가 안에 속까지 응축되는 시기가 수예. 그래서 저장되는 자, 금에서 수확을 합니다. 그죠? 수확. 우리가 나무에, 여기 수확. 수확을 해가지고, 씨를 수확을 하자마자, 바로 씨를 땅에 묻어서, 싹을 틔워가지고, 그 다음 해에 수확 재배를 할 수가 없어요. 열매 못 맺어. 싹은 나, 싹은. 싹은 좀 나다가 끝. 그걸로. 반드시 이 겨울이라는 이 저장 시간을 지나가야 안에서 모든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확해가지고 겨울을 지난 그 씨앗을 가지고 봄에 심어서 싹을 키워야 이 흐름대로 모든 게 만들어지지. 그렇지 않고 여기서 수확을 딱 따자마자 그걸 그 씨앗을 가지고 바로 땅에 또 심어가지고 또 재배를 하면은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 성장까지만 좀 되다가 여기서 더 이상 기능이 안 돼. 자, 그럼 목이 왜 이렇게 계속되느냐? 목은 단신이거든요. 막 태어났어. 싹이 싹 올라왔어. 싹이 올라온 거를 갖다가 싹을 잘르면 안 되잖아요. 싹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다스려줘야 돼. 어린애가 막 태어났는데, 할아버지 얼굴에다가 그냥 오줌을 그냥 싸버렸어? 그러면 얘 불어든 놈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손자로 두둥 펼 수 없잖아요. 네? 이, 어진 인으로 다스려라. 인으로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목에다가 인을 넣어. 자, 그럼 화는 얘인데, 화를 왜 예에다 붙이느냐? 이 성장하고, 이게 20대 청년들 막, 뭐 20대, 이때, 10대, 20대가 막 성장해 나갈 때거든요. 이때는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이 질서가 무너져. 또, 우리가 밝은 데 가면요, 사람이 항상 예의를 갖춥니다. 밤에 컴컴할 때는 아무 데나 가서 오줌 싸고 막 하지 마, 술 한잔 먹고, 예? 뭐 더 벌건 대낮에 길바닥에서 길에서 아무리 술을 먹어도 의심상 상관없어. 그래서 밝을 때는 사람은 예의를 갖추게 돼. 그래서 예의에다가 계속 토는 왜 심냐? 땅은 믿음이에요. 콩 심으면 콩 그대로 올라와, 팥 심으면 팥 그대로 와. 그래서 땅이 믿음을 주지 않으면 이 세상 질서가 무너져. 자, 그러면 왜 오를 잊지 않느냐. 금은 뭐냐? 칼이지 않습니까? 칼. 칼을 휘두르는데,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막 휘두르면 이 세상에 질서가 없는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래서, 의료를 얻자. 수는 지혜를 짓자면, 수라는 것은, 어느 일정한 형태가 없어요. 컵에 담으면 컵의 형태. 바가지에 담으면 바가지 형태. 네? 그래서 지혜롭다고 해서 지혜는 왔어요. 그래서 우리 도성에도, 조선의 도성에도 동대문이 이게 동이지 않습니까? 이게 남이 되고 토는 중앙이고 금은 서가 되고 수는 북이 되고. 그래서 우리 서울 승각을 쌓고 있는 도성에도 동쪽에 동대문이 뭐냐? 흥인지문이라고 있어요. 흥인지문에서 인이 들어갔어요. 자, 남대문에는 숙명문이라 해서 얘가 들어 토는 중앙토인데, 토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보신각, 예? 총각. 근데 보신각의 크기가 중앙이거든요. 그래서 시작. 자, 서쪽에는 우리 도성문이 서쪽엔 지금 없어요. 지금 도성문이 없는데 이 문이 무슨, 이 문이 옛날에 있던 이름이 무슨 문? 돈이문입니다. 돈. 그래서 오늘 이자를 넣었어요. 자, 북쪽에는 이 북문이 뭐냐면 숙정문이에요. 숙정문. 청자는 뭐겠는데? 숙적인데 쓰임. 왜 숙지문이라고 안 하고 숙지문? 숙정문을 했느냐? 정자. 정자가 되지. 글자가 지만. 숙지문이라 하든지 숙정문이라 해야 되는데, 지자를 빼먹은 이유는, 어느 문을 해도 왜 지자를 안 쓰고 정자를 썼다는, 그거는 안 나와 있어. 홍지문이라고. 홍지문은 세문이에요. 네? 홍지문은 북문하고 그 북문하고 북동 사이에 있는 세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지자를 넣어놨긴 했는데 정식 북문에는 지자가 없어요. 그래서 정. 그래서 이제 그 정자가 정자가 이럴 자네요. 이럴 자. 왜 이 글자를 안 쓰고 이 정자를 넣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설명이 없는데 설에 의하면, 설에 의하면 이게 정자가 깨부릴 정자예요. 그래서 지자 대신해서 정자를 넣었다는 설도 있고, 그 다음에 백성이 너무 지혜로우면 나라가 다스리기 힘들다고 해가지고 지자를 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도서문에다가 이거를 그래서 곡지인수 격은 이 조건이 거의 맞고, 나머지 지금 곡지인수가 이제 화에는 염상격이 되고요. 화로 이루어진 건 염상격, 토로 이루어진 건 가색격, 금으로 이루어진 건 종협격이라고 하고, 수로 이루어진 건 윤합격이라고 해요. 윤합격. 그래서 다섯 개까지 격이 있는데, 그 격이 성립되는 원리는 똑같다. 똑같다. 이 원리, 이 하나의 원리에서 그대로 적용만 하면 된다. 자, 빠진 게 있나 볼게요. 자, 곡지기에서 이 격이 성립된 갑을 일주가 모강지전의 인묘진역으로 태어나고, 지지의 목의 방국인 인묘진이나 목의 삼합인 해묘미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방국과 삼합국이 서로 혼잡되지 않아야 된다. 혼잡돼도 상관은 없는데, 혼잡돼도 상관이 없는데, 복룡이 순탄자다 그랬어요, 제가. 자, 예를 들면 인묘진의 방국을 이루고 있는데 해묘미 삼합국이 방해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해묘미 합국을 이루고 있는데 인묘진 방국이 방해하지 않아야 된다. 방국과 합국이 혼잡되어도 성격은 되지만, 성립은 돼요. 방국과 합국이 혼잡되면 복록이 평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방국과 합국이 순수하고, 그 다음에 조가 잘 짜져있고, 대운에서 받쳐준다. 행운이라는 대운입니다. 복록이 평탄하고 대기하는 명조이다.
방북과 합북이 순수해도 간사인 검이 없어야 되며 식상인 화기와 재성인 토기가 왕성하면 팥격이 된다. 식상인 화기는 좀 조금 그렇고 재성은 그냥 있으면 팥격이 안 돼. 자, 목에 삼합국이 장신기인 해월과 미월에 태어나도 한목국을 이루어도 이격이 성립되는 경우는 또 있는데 모광지질보다 못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 다 든 내용인데 특히 미월의 국지진수 격은 목의 머지의 이름으로 등려하지 못해 국지진수가 안 되고 그냥 종왕격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지기사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갑목의 직하는 성질과 을목의 혹하는 성질 그리고 목은 인과 수, 장수, 예, 수, 예. 수의 성정에 나타나는데 연용한다. 자, 이 격에서 만일 천간에 금이 하나 정도 있을 때, 관사를 통근이 없이 무기력해야 되고, 만일 통근했다면 꼭지인 습격으로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격이고, 내격으로 돌아서 봐야 된다. 그리고 식상인 화가 왕성하지 않아야 되는데, 화기가 강하다면 신앙사주의 식상을 용신하는 사주로 다시 돌려서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재성 역시 유기, 재성이 있다면 식상이나 간성을 치용하는 내격으로 판단해라. 이 격은 조우를 따져야 돼요. 조우를 따져야 하는데 인월생은 조우가 시급하다. 인월생은 조우가 시급하기 때문에 묘월생이 가장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월인 경우에는 목기가 태기 목기가 이미 이제 화기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묘월이 가장 좋다 그랬습니다. 순수하기 때문에. 이 격은 인월생은 목화를 기뻐하고 묘진생은 수목화를 모두 기뻐하는데 묘월의 경우에는 자수는 형살이 되어서 좋지 않다. 자묘형이 있어서. 또 화기가 나왔을 때는 수를 기뻐하지 않는다. 화기가 일급하려면 토도 기뻐하는데 이때 식재를 치용하는 내격으로 아, 자, 곡지인수뿐만 아니라 일행 듣기교를 다 논할 때는 남자는 괜찮게 살아가면 여자는 인생이 탄 많이 나가. 그래서 여자 곡지인수격은 아주 좋지 않다. 자, 전부 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슨 할 말이 없어. 에? 대운에서 존나 나쁘냐 이거 하고 나면 당신이 마누라가 어떠네, 재산 상태가 어떠네, 이런 걸 얘기를 못해요. 이게 전부 목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자리, 부모로서 판단해서 감내해라. 자, 인성 비겁은 좋고 간사돈이 아주 나쁘고 사주 원국이 천간에 인성이 있으면 구제된다는데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나빠요. 식상 재성운은 왕하면 안 되겠다. 네. 자, 이거는 이제 한꺼번에 다섯 개를 한꺼번에 이제 일행 뭐 이제 니인 느낌 중에 꼭지인수 하나만 이해하면은, 그 다음에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만 하면 돼. 적용만. 이제 도표를 그려가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곡지인수 자 그럼 이게 오행은 뭐가 되느냐 갑목 을목이 될 것이다 그죠? 자 어느 물에 태어나야 되느냐 인월 묘월 진월 그리고 해월에 태어나야 된다 이게 뭐지? 자 지지는 삼합이나 방국을 형성해라 이런 얘기에요. 자 본제대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자 이제 운을 볼 때 관사로는 어떠냐? 나쁘다. 자 식상으로는 삼각도. 재성으로는 어떠냐? 나쁘다 이거예요. 자 인성으로는 좋다.
상가평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강하면 안 된다, 강하면. 자, 조는 봐야 되겠다, 아니면 조, 볼 것. 어차피, 조가 안 맞는 게 영상격이 안 맞고요. 불 떠버리잖아. 그럼 하루 오리지면 그냥 불만 있어. 그 다음에, 겨울에 술 오리지면 윤화격. 그것도 물만 있어. 자, 이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또 중요해요. 그 다음 병화, 정화가 이루어지는 게 뭘까요? 염상격. 이 불꽃염자야. 불이 위로 확 붙어 올라간다. 이제 염, 위로 올라간다. 자, 4, 5, 미월에 태어나도 되고, 그 다음에 화에 장생지가 인호를 해도 봐줄 수 있다. 인호수. 자, 똑같습니다. 관살 맞봐. 관살이 뭘까요? 여기서 관살은? 관살은 임수가, 임계수가 관살. 원수, 그게 다 똑같아. 그럼 토로가면 뭐냐? 가식기라고 그래. 자, 무토 이토 일간이 진술 충미월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무토 기토의 장생지기 인원도 봐줄 수 있느냐? 인원은 가식을 극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못 봐주겠다. 응? 안 된다. 이거. 자, 그러면 굳이 봐준다면은 진술 충미월이나 아니면 4월, 5월까지는 봐줄 수 있다. 왜? 무토 기토의 장신, 제왕지, 근록 제왕이기 때문에 이때는 봐줄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원칙은 똑같습니다. 관살이 가불목 안 좋고, 식상, 금수 강하면 안 좋고, 재성, 수는 안 좋다. 인성, 화를 좋다. 조도 봐야 된다. 조를 무조건, 조가 전혀 안 오리지는 게 염상격하고, 나중에 얘기하는 윤화격인데, 그럼 그런 경우는 무조건 사조가 나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가급적이면 조를 봐주는 게 좋겠다. 이 다섯 가지 일행득기격 중에 가장 괜찮은 일행득기격 중에 가장 괜찮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가식격이에요. 왜? 진술 충미는 다, 이게 다 조가 되거든, 조가. 예? 조가. 이게 들어가면 조가 다 맞아져요. 그래서 가식격이 제일 좋다. 자, 그럼 종협격. 종협격은 경금, 신금이 신유술월에 태어난 경신금의 장생지인 사화. 이것도 불이기 때문에 이거는 못 봐주겠다. 안 돼. 불이기 때문에 간살이 안 되거든. 그래서 4월달도 안 된다. 예. 월생. 이 달에 태어나야 돼. 이 달에 태어난 거는 안 돼. 나머지는 지지, 삼합, 방국지에 되고, 나머지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그럼 왜 종혁이라 했을까? 어려울 어자를 쓰든지 해야 되는데, 왜 가중혁자를 썼느냐? 검은 오행상의 피부예요, 피부. 예? 검은 오행상의 피부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또 두 가지입니다. 이 혁자가 혁명할 혁자거든? 혁명? 예. 혁명할 혁자이기 때문에, 이 칼을 쓸 때는 혁명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죠. 그 다음에 윤합격. 윤합.
아래 하자 쓰죠. 네, 맞아요. 자, 물은 밑으로 내려. 물은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아래 하자를 써서 윤하. 예, 윤하격이라고 써요. 그래서 임수, 계수가 해자 축으로 태어나고, 신월로 봐주시겠다. 신월은 장생호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뒤에 이제 아까 일행들 읽어드렸잖아요. 근데 뒤에 임상격, 가색격,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리는, 그 큰 틀에서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이제 염상격을 곡직인수에서 우리 한번 볼게요. 개, 미, 갑인, 을해, 기묘. 자, 여기서 해묘미 삼합에 인 하나 들어갔어. 그 다음에 층간에 보니까 기토가 있기는 한데, 기토가 있기는 해도 이거는 유기하기는 해요. 유기하기는 하지만 이 정도는 그냥 봐줄 수 있겠다. 자, 갑목, 갑을 생하는 인성이 있고, 그래서 이 사주는 그냥 곡직인수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이 사주는 부작에 봉해지고 정승에 올랐다고 되어 있어요. 자, 가색기계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좀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자, 4이격은 4오미 4월, 5월도 우리가 가세기로 인정을 해주지만, 이거보다는 더 좋은 것이 진월하고 수월, 이게 좋아요. 미월. 예, 예. 이게 좋겠다. 좋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색이라는 것은 농사 짓는 거거든요. 가색을. 농사 짓는 거기 때문에, 농사 짓기 좋은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행들 기기 중에 조어가 갖춰져 있으니까 제일 좋은 격이 되는 것이 이 가식기에 해당이 됩니다. 진월은 이게 좀, 가식 중에 제일 좋은 게 미월이에요. 왜? 진월은 자기를 극하는 모광지질이고, 진월이. 수월은 수로는 그래도 조금은 추워, 이때가. 예? 그래서 여름에 더위가 태기하는 미월이 가장 좋다. 이렇게. 사주사, 얘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역 지역에, 거기에, 자, 임진을, 이것을 임술로 바꾸세요. 직술로. 교재 임진을 임수로 봅시다. 자, 신유술 반국을 이루고, 금을 생하는 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층간에 인성이 있고, 이 수는, 물론 식상이지만, 식상은 미미하니까 괜찮다고 보면 됩니다. 미미하니까. 그래서 이 사주는, 종이 협격으로 가야 됩니다.
자, 이 사주는 윤학객인데, 여신은 윤학객입니다, 이 사주는. 신자진 삼합을 지재지도 없고, 전부 수로왕하고, 경금 인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윤학객, 여신은. 이런 사주는 자월에 태어난 것보다 실월에 태어난 게 더 좋아요. 조 때문에. 자월이니까. 신월이면 가을이거든요. 가을. 네. 그래서 늦, 초가을이잖아요. 초가을이기 때문에 이때 태어나게 이거 같이 사주 뽑고 버려버리면 인식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격이 성격이 돼도 아무리 격이 성격이 돼도 조가 안 맞으면 가난하게 살거나 혹은 돈이 돈하고 무관한 일을 하거나 의사 사주 성격이 됐는데 조가 안 맞아. 의사는 의사인데 돈 버는 의사가 아니고 뭐 시발처 같이 뭐 어디 가서 그냥 난 봉사를 하고 이런 의사 이렇게 돼. 그런 일들이 또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느낌 계획은 원리는 딱 하나만 여러분들이 딱 하나만 딱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적용해서 그냥 봐버리면 돼. 걱정 그거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일행이 듣기죠. 한 가지 영역으로 만들어진 이런 듣기죠.